462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 기자회견 성명서.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종용하는 일본 정부를 규탄한다. 전쟁의 참상을 기억하는 독일 시민과 한국 교민은 정의원을 통해 한국 시민들과 함께 마음과 마음을 모아 지난 9월 28일 평화의 소녀상을 베를린 시내 공공장소에 설립했다. 독일의 세 번째 설치된 소녀상이자 사유지가 아닌 공공장소에 세워진 첫 소녀상이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끈질기게 지적하고 전쟁으로 인한 여성 피해자들의 참상을 세상에 알리며 다시는 이러한 치욕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자는 세계 양심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독일 땅에 합법적으로 세워진 소녀상의 기초가 굳어지기도 전에 정부 차원의 압력을 행사했다. 이미 잘 알려진 바 신임 관방장관은 9월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발언하였고 10월 2일에는 일본 외무상이 독일 외교부 장관에게 소녀상의 철거를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독일 시민들의 자발적이며 인류 보편적인 인권을 수호하기 위한 순수한 움직임에 맞서 일본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방을 놓은 것이다. 일본의 시계는 21세기 대명천지에도 양민을 총칼로 탄압했던 2차 세계대전의 그 시간 속에 아직까지 머물러 있는 것이다. 참담할 뿐이다. 일본 정부가 전면에 나서면서 베를린 작은 공원 입구에 세워진 소녀상은 이제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상징으로 부활했다. 전 세계 시민들은 독일 시민들이 한국 시민들과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설립한 평화의 소녀상을 왜 일본 정부가 앞장서 반대하는지 그 이유를 스스로 깨닫고 있다. 전쟁이 끝난 지 반세기가 훌쩍 지났지만 전쟁을 일으키고 양민을 전쟁의 도구로 썼던 그 주범이 누구이며 이들의 반성이 왜 필요한지를 세계 시민들이 베를린 소녀상을 둘러싼 갈등을 통해 학습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베를린 공원에 세워진 소녀상 철거를 종용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전쟁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차세대를 교육하고 일본이 다시는 전쟁에 가담하지 않겠노라고 세계 시민 앞에 선언하는 것이다. 우리는 일본 정부의 진솔한 사죄가 있을 때까지 베를린에 세워진 소녀상을 지키기 위한 운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전 세계 양심 세력들과 연대하여 2차 세계대전 전범인 일본의 만행을 알리고 전쟁 피해 여성의 참상을 알리기 위해 세계 방방곡곡에 소녀상을 건립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베를린 소녀상 철거를 종용하는 일본 정부를 규탄하며 다음을 요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2차 세계대전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당사자들에게 마음을 다해 사죄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세계 양심 세력의 전쟁을 기억하기 위한 운동을 방해하지 말라. 하나, 일본 정부는 평화헌법의 개헌 시도를 중단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전쟁의 참상을 자국민에게 올바로 교육하라. 2020년 10월 21일 독일 베를린에서 코리아 협의회 및 1462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 기자회견 참가자.